가봅시다. 오늘은 저거 찍을 거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어. 이걸로요? 어. 됐어. 이제 됐고 오늘은 요거만 날씨 좋으면 이제 밖에다 놓으면 되지. 그지? 오!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익혀버리려고 그냥. 나 거기다 볶을게. 잠깐만. 일단 와, 선생님 그냥 그렇게 볶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끓여야지. 그죠. 김치 나가야겠죠? 그렇지. 볶고 나가. 한 네 개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어? 낳고 있는 거 아닐까? 저러고 있는데 어떡해. 얘들아 안녕. 저기 하나 있고. 쟤 저러고 있는 건 어떡하지? 너 나올 거지, 나 여기 들어가면. 아니야? 잠깐 나와봐, 거기서. 언니 앞에 보자. 어? 좀만 움직여봐, 얼른. 거기 있네, 품고 있어. 두 개다.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 나왔어. 들어가,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옳지, 들어가자. 옳지. 들어가. 여기 나갈 준비하는 거 봐, 얘네들. 안 돼, 안 돼. 지금 나가면 여기 뭐 잡아먹혀, 큰일 나. 하나는 가져갈게, 내가. 예쁘기도 해라. 근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거기가 메인이잖아. 선배님, 계란 없어요? 있어요, 세 개. 세 개 있대요, 선배님. 세 개 다 갖고 오지, 그럼? 아,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애들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그거 주워봐 좀. 잠깐 나와봐. 그렇지. 따뜻해. 엉덩이를 품고 있었어. 미안. 세 개. 고마워.
팔팔 끈다 그래도. 애쉬, 오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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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좀 봐보게, 맛. 우와! 오, 김치 진짜 많이 좋네요. 어. 우와. 괜찮아. 물만 넣고 계속 끓이면 되겠다, 진짜. 이건 됐고. 와 진짜 두껍다 계란말이. 아 김치찌개 계란말이 최고의 밥상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네. 그 입질이라도 있어요 선배님? 아직이야. 뭐 낚시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 만제도에서는 진짜 통발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그 우리가 반찬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지? 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낚시가 안 되면 낚시가 늘 잘 되진 않고 또 제가 실력이 좋지 못하니까 그래서 통발을 기대는 게 많은데 통발이. 아, 좀 너무 많은데요? 어? 어? 이거 뭐야? 어? 아, 뜯긴 것 같아, 그죠? 진짜 멋있어요, 카메라에. 이게 멋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멋이 중요한디. 야 저기 연기 나는 거 봐. 합진나 보다. 선배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선배님. 그래. 이것만 올리면 돼 이제. 선배님 들어오십시오. 어 그래 호준아. 네 선배님 이제 들어오시랍니다. 어 근데 그 저 낚시를 계속 하기로 했거든. 어 선배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왜냐면은 거기 가서 또 먹고 나오고 그러면 되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하고 난 이따 가서 맛있게 먹을게. 땡큐. 아니 아니 그 배달 간다고 그래. 배달 간다고 그래. 셰프님께서 여기 선착장까지는 배달 가능하다고 드라이브 스루로 오셔가지고 드시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알아서 하고 난 이따 가서 맛있게 먹을게. 땡큐. 선생님, 한번 잡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부지런히 해서 한 마리 낚아갈게. 네, 여기서 연만하고 있을게요. 아유, 뭐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아, 진짜 고기 잡아오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식사도 못하시고 나가셨는데. 배달 가지. 왜 밥은 먹여야지. 자, 일단은 먼저 퍼서 네네. 저기 갖다 줘, 빨리. 아, 네네네. 여기 있어요. 아, 네. 헐, 사과도. 여기. 어, 선배님 밑반찬 좀 싸주실 수 있어요? 어. 아이고.
됐고. 아, 이게 너무 작은데, 밥이? 이거 지금? 찬밥이, 찬밥이라도 써드릴까요? 아니, 이거 좋아하니까. 밥이 너무 작아. 그러면 밥을 하나 더. 어, 밥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여기 하면 될 것 같죠? 어디? 밥. 아, 그래? 그러면. 아,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갖다 드리고 와요. 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생하세요. 나 이렇게 낚시하고 인연이 없는 걸까? 공배우 나와라, 오바. 공배우. 네. 다 먹었어? 아니요. 저희 지금 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지금. 네, 뭐 차렸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테레비로 보란 얘기야? 네. 알았어. 배 안 고프세요, 선배님? 어이. 야, 뭐야? 어, 진짜. 야, 이래서 고프면 알게 된다는 게 이거였구나, 무전으로. 잘해, 잘 버티.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야, 감동 일세. 받으셨나 봐요. 선배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와, 고프면 안다고 했던 게 이거야. 야, 이거 감동인데 감동이야. 아유, 고맙다고 전해줘. 맛있게들 먹어. 맛있게 드세요. 예. 야,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아이고, 고마워. 잘 먹을게. 아이고, 아, 김치찌개야. 아, 이거, 아, 이거. 김치찌개도 예술이네. 야,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이게 최고로 맛있다. 아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차 선수니까 가능하네, 이게.
우와. 아, 김치찌개 선생님 진짜. 희한한 맛이지. 응? 진짜 맛있나? 동배, 한 점 하시지? 네. 괜찮을 거야. 보기엔이라도 먹어봐, 진짜. 뭐가 그렇지? 당근? 응. 뭐. 맛있다. 어? 어떡해? 이거 TV에서만 보더니 계란말이를 내가 먹네? 아, 진짜 고기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아침부터 계속 고생하시는데. 잡을 거야, 오늘은. 근데 이렇게 밥 먹을 때는 항상 이거 진짜 행복하다, 여기. 그치? 그립겠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유, 너무 맛있게 먹었네. 멀리님 미신씨 안 돼서 사진 메시지가 왔어요.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미치겠다. 봐봐, 사진 메시지. 이거 사과지? 사과, 사과. 사과. 근데 저 시선은 딴 데를 보고 있네. 약간 좀 겸연쩍은 거지. 고마워하고 하트 날리면서도 약간 창피한 거야. 어. 아니, 나도 하나 보내려고. 딴 데로? 알겠습니다. 참, 아유. 그러게. 그래, 이렇게 뭔가 부족할 때 이런 서로 그 돈독해지는 것 같아. 에이, 참 재밌다, 재밌어. 차는 아주 시크하게 이렇게 한 거야? 옆으로? 네, 이거 하나 찍어줘. 뒷모습으로. 답사진에 답사진이 왔어. 봐봐. 지루하게. 왜냐면은 약간. 봐봐.